계곡물 소리를 잠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철마 멘탈 충전소에 지금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고, 비가 촉촉히라고 해야 되나?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이번 비에 이 콩매화가 다치진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아이고, 이 비 온 후에 농작물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걸어보니까 발이 이렇게 완전 넙지대입니다. 넙지대. 이거 왜 이런지 아십니까? 와, 군데군데 이렇게 넙지대가 있네요. 이게 어제 여기도 한번 보세요. 와, 발이 쑥쑥 빠집니다. 어제 차가 빠졌던 자리에요. 차가 빠져서 땅이 움푹 패인 그 부분에 우선에 제가 평탄을 해놨는데도 이게 비가 오니까 이게 쑥쑥 내려가네요. 땅이. 이야. 나중에 물이 싹 빠지고 나면 한 번 더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땅에 어제 제가 용감하게 카니발을 끌고 들어와서 또 그 아픈 이야기를 하니까 트라우마가 또 되살아납니다. 제 장화가 예술이지 않습니까? 금방 이 모래 늪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가서 신발을 좀 깨끗하게 좀 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곡 멘탈 충전소 들어오는 출입구입니다. 이 출입구 여기 경계를 제가 오늘 만들었죠. 여기 반듯하게 윤곽이 여기 드러나 있는 요 바깥 부분을 콘크리트 작업을 할 겁니다. 차가 들어올 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수평도 좀 맞추고 이게 땅이 꺼짐이 없도록 작업을 할 거예요. 요 작업을 하고 나면 여기에 요 경계 지점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요 소나무 있는 자리 있죠. 요 앞쪽에서부터 해서 저 반대편에 바위 옆에 왼쪽 소나무 앞에까지 550, 그러니까 5m 50입니다. 여기에 대문을 달 겁니다. 이 대문이 처음에 제가 바깥으로 열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바깥으로 열면 차가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 2중, 3중 번거로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대문을 안쪽으로 이렇게 열리도록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문을 달 수 있는 요 자리도 오늘 확보를 했고 콘크리트 작업할 수 있는 기초를 완전히 평탄을 깨끗이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대문이 이렇게 달리면 평소에 지금은 차를 길에 대놓고 나와서 끈을 풀고 들어오고 또 나갈 때도 차를 길에 대놓고 끈을 묶고 이랬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대문이 안쪽으로 열리면 차를 일단 들어오면 편하게 여기까지 차를 대놓고 문을 열고 차를 안쪽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문이 안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차를 저 바깥까지 빼놓고 대문을 잠그고 편하게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콘크리트 작업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깨끗이 정리 정돈을 했습니다. 일 많이 했죠? 예.